청탁 정지 저 지금 취소 정지 취소 이걸 좀 내신 이유가 뭡니까? 아 저희들이 그 가혹하다는 것이죠. 이처분이 과연 신청인에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박탈할 만큼 그런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재량권을 이탈 남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제기했습니다. 재판부에 설명은 하시겠지만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. 잠깐만요.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세요. 네. 탁 정지 저 오늘 저 신청하셨던 이제 이유에 대해서 짧게만 조금 설명을 보내주시면요. 네. 그동안 있었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성수대에 그렇게 다 답변을 했습니다. 여전히 저 가혹한 처분이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? 신청인의 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좀 이렇게 진행하시게 되는가? 본소송도 있긴 한데. 집행정지 사건은 오늘 신문이 종결돼서 곧 결정이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본안 절차에서 또 쌍방 간의 주장 공방을 계속 하겠다고 생각합니다. 저 부산대에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 뭐 법원 판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신입생 모집 요강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안에서 저희가 들어보니까 뭐 이제 점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. 이게 뭐 전혀 뭐 입학 취소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겁니까? 그거는 뭐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. 부산대에서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그런 수치 같은 거를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청구인 쪽의 입장을 밝혔습니다. 그럼 네. 말씀 주실 수 있는 입학 반대,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는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? 뭐 이 정도로 하죠. 그 당사자 출석 의지는 있으십니까?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저 변호사님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